안녕하세요, 로얄입니다. 오늘은 좀 큰 면적의 토지 소개할게요. 매물 나온지는 좀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고 시간은 지나고 시세는 오르니 조금은 싼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연녹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산지 중 보전산지보다 좋은 준보전산지입니다. 이 땅도 허가를 받아 놓아서 개발행위 시 발생하는 산지 전용비가 절감됩니다. 장점만 보이네요. 영상에도 보이듯이 안정감 있게 임야에 접해 있고 작은 수목들로 둘러싸여 꼭 요새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. 물론 수목은 벌목 가능합니다. 여긴 뭘 해도 좋아 보이는 토지입니다. 영종 성당길과 이어지는 도로에 붙어 있고 이 도로가 영종역까지 이어집니다. 면적은 약 1160평이니 평수가 큰 만큼 여러모로 활용성은 좋아 보입니다. 직접 와서 보는 게 좋겠죠. 지면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. 임야 옹벽 부분 참고하시고요. 여기는 옆필지 건축 공사 중인 곳입니다. 말씀 나눠보니 주택으로 건축하신다고 하던데 꼭 모양은 근생 건물 같더군요. 이 길은 위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군도로입니다. 오늘 본 필지와도 접해 연결되어 있고요. 아래 보시겠지만 오늘 소개 토지는 진입로를 평탄한 부분으로 확보해 놨습니다. 옆필지와 경계 부분은 대략 앞에 전신주쯤 되어 보이네요. 두 개의 도로가 있고요. 좌측 도로를 주로 이용할 것 같고요. 이 길이 오늘 토지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. 이 근처 땅들이 뭐 180만원도 있고 250만원, 300만원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. 오늘 땅은 우선 190만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가격 조정 가능해 보입니다. 필지 앞 도로 보시고요. 이 길이 진입로입니다. 풀이 많이 자라 있을 시기라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이네요. 필지 경계 부분만 풀이 무성하고 필지 안쪽은 그래도 볼만합니다. 앞에 보이는 필지 뒤편 임야인데 한 2000평 정도 됩니다. 이것도 작업 가능한데 맹지 같기도 하고 뒤편에 도로가 좀 붙어 있긴 합니다. 아무튼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임야 부분이 영상 초반에 본 웅벽처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 토지와 임야에 단차가 있어 건축 시 웅벽 높이와 경계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. 허가를 받고 바닥에 자갈인지 파쇄석인지 잘 깔려 있어 안쪽은 자풀이 안 자라 땅 보기 수월해 보입니다. 평수가 큰 만큼 면적에 대한 산지 전용비는 절약이 되겠죠. 지금 상태로도 도로면보다 지대가 높긴 한데 지대를 더 높이는 게 가능하다면 농지 조망과 멀리 낚시터 한상드림 아일랜드 조망까지 확보가 가능해 보입니다. 면적이 좀 크고 금액도 20억원 정도이긴 하나 1000평 정도 찾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얄 부동산입니다.